네, 어젯밤 미국 시장 급등하는 하루였습니다.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지, 네. 왜 이렇게 급등한 건지 그러니까요. 오늘 자세히 한번 들어봐야 되는데요. 네. 네, 첫 번째 시황 코너 저희 강고현 선임 매니저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제 난리가 났어요, 시장이. 네, 어제 잠들기 전에 봤을 때는 그냥 보합 플랫한 정도 상태였거든요. 네. 자고 일어나니까 굉장히 시장이 뜨거웠는데 네. 어제 베이지북 있었고 파월 의장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제일 중요했던 게 12월부터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라는 이 코멘트가 나오면서 시장이 굉장히 뜨거웠고요. 나스닥이 4.4%, 다우지수가 약 2%, S&P 500이 3%가량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보합으로 시작했지만 파월의 코멘트로 인해서 시장이 굉장히 뜨거웠던 하루였다입니다. 뭐 달러 인덱스는 106까지 떨어졌고요. 미국채 10년물은 3.63%까지 빠졌고 뭐 금, 은, 구리,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뭐 거의 대부분의 섹터 좀 상승하는 하루였다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아마 그런 질문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요. 네. 시장이 이제 급등하다 보니까 네. 이제 본격적으로 가는 거냐? 이제 가는 거야? 아니면 아직 좀 긴장해야 되는 거? 이런 질문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중장기적으로는 갈 것 같은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3일에 CPI 발표 때까지는 조금 숨고르기 있지 않을까. 물론 저희 회사 뷰는 당분간 강세가 지속된다 정도인데 오늘 한국 시장이 제가 보는 뷰에선 조금 더 적합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전강 후약의 모습이었고 그리고 뭐 파월 의장의 발언이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잖아요. 근데 그게 금리를 인하한다라는 것도 아니고 속도 조절이고 단순하게 50bp 인상 정도인데 이건 이미 시장에 알려져 있던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국 시장에서도 뭐 카카오페이 같은 종목들 장 초반에 10%까지 올랐다가 결국에는 올랐던 것들을 거의 다 토해내고 끝났는데 아마 이런 시장이 좀 당분간은 지속이 되지 않을까입니다. 하지만 12월 13일에 발표되는 CPI 지표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잘 나와준다면 제가 그렇게 외쳤던 진짜 뜨거운 12월을 맞이할 수 있겠다. 라고는 여전히 생각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월에는 CPI가 사실은 FOMC보다 더 중요한 네, 네, 그렇죠. 그런 지표가 되겠죠 아마. 11월의 경우에는 FOMC가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CPI 발표가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번에는 13일에 CPI 발표가 있고 네. 그리고 14일에 FOMC가 있고 근데 물론 13일 발표로 인해서 14일 50bp 예정되어 있던 게 25bp까지 내려갈까는 좀 너무나도 희망회로를 돌리는 그러니까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더 안 좋게 나왔어요. 예를 들면 CPI가 네. 그래도 그렇다고 75bp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일단은 최근 오늘 그 베이지북 결과에 대해서 좀 잠깐 코멘트가 있긴 했는데 예. 일단은 연준 의원들이 약 50bp 정도 인상으로 좀 거의 가닥을 잡았고 페드와치에서도 뭐 트레이더들도 약 50bp 인상할 걸로 좀 뭐 베팅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CPI에 맞춰서 사실 시장이 좀 흘러가고 이게 사실 뭐 최근에 보면 뭐 산타랠리가 이제 네. 그런 단어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 산타랠리도 많이 보고 계시는 중이시죠 지금? 그렇죠. 저는 좀 따뜻한 연말 랠리를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연말 네. 랠리. 네. 알겠습니다. 이게 지나고 보면 사실 10월 말이 하반기로는 불안감의 정점이었거든요. 네. 10월 말이 굉장히 불안했었다가 이제 11월 우리가 CPI 발표하고 나서 시장의 톤이 확 바뀌었거든요. 네. 발표한 그날 7.7% 확인하고 환호하면서 나스닥이 7% 올랐는데 이제 문제가 산타 랠리라고 하면 이제 12월이 뜨거워야 되는데 11월에 벌써 뜨거워 버렸거든요. 어제 11월 좀 뜨거웠잖아요. 어제 뜨거웠어. 네, 어제도 뜨거웠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약간 그냥 과거에 겸 안 좋은 게 점진적으로 강해지면 좀 자신감을 얻는데 갑자기 확 오르면 또 조정 받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약간의 불안감은 있는 아주 단기 과열. 그러니까 저는 사실 어제 이렇게 급등한 게 막상 그 50bp가 발표가 돼도 별 뭔가 반응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 저도. 자꾸 서둘러 선반영하는 거다 먼저 보니까. 너무 일찍 움직이니까 예. 최근에 한 달 동안 증시가 급격하게 올랐던 게 CPI 지표 잘 나왔었고 예. PPI도 잘 나왔었고 하면서 시장이 좀 뜨거웠다가 어제 시장이 좀 뜨거웠던 것도 좀 똑같은 일환으로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인플레 피크아웃 했기 때문에 좀 시장 자체로는 그동안의 역실적 장세 우리가 충분히 그동안에 좀 고통을 받아왔었고 이제는 재고도 어느 정도 조정이 됐고 네. 그리고 물가도 잡히고 있고 하다 보니 이제 긴축적인 장세는
정점은 지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그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예를 들면은 인플레이션 2%대 네. 나의 목표치까지 가기 위해서 네. 어떤 경제 상황이나 그런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희가? 그러니까 어제 연준 베이지북 오픈했잖아요. 이 베이지북이라는 게 FOMC에서 제일 바로미터가 되는 거기는 한데 네. 이 베이지북 경제 동향 보고서는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 그대로였어요. 뭐 생산과 소비 이거 모두 다 뭐 시장 기대치보다 소폭 괜찮았고 전 우리 최근 한두 달 동안 괜찮았고 그리고 고용 시장은 굉장히 견조했고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다. 여전히 높다거든요. 그런데 이 베이지북 자체로는 미국 전체 12개 연준 그 의장들이 있는 그 지역의 경기 전반적인 것을 보는 건데 중요한 건 파월 의장의 코멘트에서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지금까지 매파적인 스탠스를 갖고 있었던 의원들이 소폭 좀 강한 스탠스를 좀 멈춰주기는 했지만 파월 의장이 전면적으로 나서서 좀 이거에 대해서 완화적인 스탠스 그렇다고 비둘기파적인 거는 아니었지만 보다 덜 매파적인 스탠스를 취해준 것만으로도 시장이 굉장히 뜨거웠다 이고요. 물론 내용 자체를 보기에는 시장이 어제 환호했던 거는 파월 의장이 인플레를 낮추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제약을 걸었던 긴축 정책이 조금 과도한 면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조만간 조금 완화된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춤으로써 좀 시장을 완화시킬 거다라는 내용을 발표하면서 나스닥이 4.4% 상승을 했거든요. 야. 그런데 이 말은 시장에서 지금까지 75bp씩 금리 인상을 했었는데 50bp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미 시장 참여자들 그리고 3프로TV를 지금 시청하고 계신 거의 모든 분들도 12월에는 50bp 인상할 거야를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코멘트 안에 시장이 어제 좀 너무 과하게 뜨거웠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과하게 뜨거웠다. 네. 예. 이미 그 뭐 구글이나 네이버에 페드워치라고만 검색을 해보셔도 이번 12월에 그 연준이 50bp 금리 인상을 할 거냐 75bp 금리 인상을 할 거냐라고 베팅한 그 확률표가 있는데 그거 지금 거의 압도적으로 50bp 아닌가요? 그죠? 이게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 세미나를 했을 때 네. 저희 지점에서 세미나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약 88%가 50bp 금리 인상이었어요. 예. 75bp가 12%였거든요. 그런데 오늘 들어가 보니까 82%가 50bp 금리 인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한 일주일 혹은 10일 전에 비해서 오히려 시장 참여자들이 50bp에 베팅하고 있었던 참여자의 수가 88%에서 약 82%로 줄었다. 예요. 근데 시장은 굉장히 더 뜨겁게 반등을 했지만 나머지 6%가 75bp로 갔나요? 아니요. 88과 12. 예. 12%는 예. 뭐 75bp에 베팅을 했었는데 근데 이제는 약 18%에 달하는 참여자들이 75bp 금리 인상을 보고 있다. 더 이제 늘었네요. 네. 75bp가. 오히려 75bp 금리 인상 전망이 약 6% 정도 늘었더라고요. 왜 그랬는지는 저도 뭐 시장 참여자들끼리 투표를 통해서 좀 정해지는 거다 보니까 예. 뭐 그 원인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겠지만 지금 베이지북 상황도 그렇고 고용도 그렇고 너무나도 경기가 우리 예상과는 다르게 잘 나오고 있고 미국의 GDP 발표도 있었는데 뭐 2.6에서 2.9%로 높아지면서 생각보다 미국의 경기 고용은 모두 탄탄하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조금 더 긴축적인 자세를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우려들이 좀 반영이 된 것 같아요. 네. 그 어제 연준의 그 코멘트에서 모두가 좀 환호했던 게 12월에는 조금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겠다라는 발언.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새벽 3시 반이었거든요. 그때부터 시장은 급등을 했지만 그 이후에 파월의 좀 코멘트 중에 눈여겨봐야 될 거는 아직 연준의 일은 끝난 게 아니다. 그리고 특히 인플레가 한 번 둔화했다고 해서 영구적인 하락으로 봐서는 안 된다. 였거든요. 그리고 그 아직 인플레이션이 우리가 목표치로 잡고 있는 2%보다 여전히 높다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뭐 25bp를 기대하고 시장을 너무 뜨겁게 바라보기에는 조금 조심스러워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그리고 파월이 언급한 2%의 인플레 회복을 위해서 그 베이지북 상황을 좀 요약을 해보자면 총 네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경기 성장률 부분에서는 최근에 미국의 경기가 장기 추세를
굉장히 하회할 정도로 경기는 어느 정도 얼어붙었다. 그런데 이 상태를 상당 기간 오래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거였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 연준이 긴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고 미국의 장기 성장률 대비 최근의 성장률은 조금 쪼그라들었지만 이 상황을 어느 정도 장기간 유지를 해야 인플레가 잡힌다였고요. 두 번째로는 상품 생산 부분인데 공급망, 이 병목 현상 문제도 해결이 됐고 네. 상품 가격의 하락도 원하는 만큼 많이 내려오고 있다. 그런데 이것도 아주 오랫동안 유지가 되어야만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다. 혹은 뭐 연준 피봇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발언이었고요. 또 세 번째가 주택 서비스 가격인데 주택 서비스 가격이 지금 어느 정도 잡히고 있는 모습은 있지만 계속해서 하락하고 내년 말까지 주택 가격이 하락해줘야만 인플레가 잡힌다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2020년부터 지속적으로 올랐던 집값이 내년 말까지 잡히는 걸 확인해야만 연준이 조금 스탠스를 바꾸겠다라는 내용이었거든요. 이게 참 사실은 이게 지금 미국 뭐 집값 내리는 거니까 한국 집값이 많이 내렸잖아요 요즘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야 이게 내려야 경기 침체가 잡힌다는데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안 내렸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뭐든지 버블과 버블이 터지는 그 과정이 예.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주식도 그렇고 뭐 시계추와 같이 한 가운데 움직이는 적정 가치에 있는 게 아니라 언제나 양 극단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누군가에겐 기회가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 굉장한 고통을 줄 수가 있는데. 연준에서 지금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이 인플레. 인플레에서 가장 큰 폭을 차지하고 있는 게 첫 번째가 주택, 두 번째가 에너지, 뭐 세 번째가 서비스, 네 번째가 뭐 중고차 부분이었는데 예. 거의 대부분 잡히고 있고 최근 CPI에서는 주택 가격도 잡히기 시작했다. 그래서 12월 CPI 혹은 그 이후의 CPI들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이 잡힐 수 있겠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제 연준 파월 의장의 좀 코멘트 제일 하나로 요약을 하자면 롱 웨이 투 고인 것 같아요. 아직 갈 길이 멀다. 멀다. 네. 다만 중요한 거는 이제는 금리 인상의 속도, 긴축의 속도가 아니라 네. 최종 목표 금리가 어디까지냐. 그리고 이걸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할 거냐 정도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급격하게 금리 인상을 해왔던 거는 이제 멈추되 아주 인플레가 잡힐 때까지 장기적으로 높은 금리를 유지할 거다 정도로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혹시 만약에 금리 인상이 조금씩 적게 좀 올라갈 텐데 네. 내년 초까지. 근데 그 올라갔던 금리 인상이 그래서 올라가진 않고 동결된 상태로 얼마나 또 지속되냐가 또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왜냐면 과거에서 봤을 때 뭐 예를 들면 금리 인하가 시작돼야 지수가 뭐 바닥을 보이고 올라갔다라는 어떤 뭐 그런 데이터가 또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근데 이제 그게 얼마나 이제 길어지냐에 따라 가지고 그게 사람 체력이 많이 떨어질 것 같고 경기가 그런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뭐 대응을 좀 생각하고 계시는지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좀 안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연준은 시장과 소통을 가장 많이 하는 연준이에요. 지금까지 예. 역대 연준이. 예. 이런 상황에서 시장의 경기가 조금 무너지는 듯한 스탠스가 나온다면 혹은 인플레가 잡히는 신호가 먼저 나온다면 이 연준 피봇,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하거나 양적 완화적인 정책을 펼칠 수는 있겠다인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섣불리 기대를 해서는 안 되겠다. 투자자로서는 보고 있고 예. 다만 지금 점도표를 보자면 내년에 한 5.25에서 5.5% 정도로 1년 정도 유지를 하고 빠르면 내년 말 뭐 혹은 내후년 초에 네.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는 게 지금 연준이 제안하고 있는 점도표로서 이제 시장에게 미리 공개를 하는 그런 형식이거든요. 네. 이거 혹시 자료를 띄워주실 수 있으실까요? 요거는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 고객분들 보시고 세미나 했던 내용인데 요 파란색 선은 지금 미국 연준의 기준 금리고 네. 이 빨간색은 프록시 펀드레이트라고 해서 그냥 쉽게 이해를 하자면 실질 시장 금리라고 봐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버네키 의장 이후로 이제 연준이 포워드 가이던스 주면서 우리 내년에 5.25% 혹은 5.5%까지 금리 인상을 할 거야
라고 했고 지금 미국이 기준금리는 4%이지만 네.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실질 금리는 5% 초반대이거든요. 아. 그리고 이것들이 최근에는 오히려 꺾이고 있다. 꺾이고 있다. 네. 지금 미국채 30년물 금리. 네. 왼쪽은 미국채 30년물 금리고요. 오른쪽은 ETF인데 TLT라고 미국채 20년물 ETF입니다. 네. 이게 바닥에서 한 14%가량 올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 참여자들 혹은 채권 시장에서는 이미 기존의 5.25% 정도의 미국의 기준금리를 반영했고 이제는 조금 이 시장 금리가 조금씩 내려가는 단계이면서 채권 자체가 조금 강세를 보이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미리 시장에서 연준의 5.25% 혹은 5%의 뭐 기준금리를 반영을 했기 때문에 시장은 조금 더 상승할 여지가 있다 정도로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했던 게 미국의 주택 부문인데 네. 12월 CPI도 좀 꽤나 잡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이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이게 진로 렌트 인덱스인데 이게 약 6개월 정도 주택가격을 선행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제일 꼭대기 부분을 보시면 빨간색 선에서 꺾이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이게 처음으로 지난 CPI 때 나왔던 장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어쩌면 12월 CPI에서부터는 급격하게 CPI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 렌트, 집값에 대한 부분이 좀 완화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 좀 시장이 기대한 것처럼 좀 따뜻한 네. 연말을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따뜻한 연말. 네. 예. 제일 중요한 건 12월 13일이다. 네. 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결국 CPI가 결국은 또 중요하다. 방향키를 가지고 있다. 예. 그거인 거고. 저도 이제 근데 그런 고민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오히려 한 3,600포인트일 때는 연준이 그래도 시장에 지나친 급락을 원하는 게 아닌 이상 이 정도면 좀 뭔가 시장이 안정될 만한 코멘트들을 좀 해줄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어서 3,500, 3,600선에서 의사결정이 쉬웠거든요. 네. 여기서 망가져서는 크게 더 망가질 게 없다. 베팅해야 된다는 구간이었는데 오히려 거기서 올라서 4,000 위에 있으니까 좀 고민돼요. 연준이 과연 이걸 좋아할까? 시장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연준이 과연 주식시장이 내년에 침체가 온다고 하는데 먼저 서둘러 가는 것에 대해서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을까에 대해서 저는 약간 퀘스천. 네, 어제처럼 이제 연준 파월이 코멘트를 했는데 시장이 4% 나스닥이 올랐어. 싫어할 것 같아. 아니, 그러면은,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그러면 지금 그래도 최근에 좀 있던 반등 좀 과하다. 지금 이 정도면은 반등 많이 왔다. 단기적으로는 저는 완성되지 않았을까. 단기적으로 네, 완성됐다. 단기적으로 완성됐다. 물론 추세적으로 가면 더 가겠지만 네. 조정을 거치고 갈 때가 됐다고 부담스럽다. 저는 보고 있어요. 네, 약간 부담. 네. 저는 어제의 반등은 좀 과했다. 과했다. 네. 한 2% 정도의 반등이었다면 예. 맥센스하다였는데 4%는 좀 과했다로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이런 뷰가 또 있구나. 그러니까 저도 요즘 고민하는 건 바닥에 샀거든요. 예. 잘 샀는데 아 조금 팔까 고민돼요. 아, 아직 최근에? 안 팔고 있는데 최근에? 네, 최근에 사놨던 걸 좀 줄일까 약간 헷갈려요. 저도. 그럼 이번 하여튼 CPI가 관건이네요. 결국. 그렇죠. 네. 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가 10월 말에 봤던 위기의 클라이막스. 6월 말에 시장이 크게 한번 흔들렸었고 또 10월 말에 크게 한번 흔들렸었는데 그 정도의 큰 변동성은 저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어서 예. 대부분의 포지션을 롱텀리하게 가져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번에 네. 확보한 물량들을. 다만 이제 트레이딩 측면에서 20-30% 정도의 차익 실현을 할 건데 그게 지금 할 거냐 아니면 CPI 보고 할 거냐 고민하고 있죠. 요즘. 네. 고민되더라고요. 그러면 저희 또 시장의 대응. 그러니까 저희 뭐 투자자분들이 지금 상황에서 또 어떻게 또 세부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 또 광고의 매니저님이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대응하는 방법. 시장에 저도 이제 비중에 대해서 최영석 선임이랑 좀 비슷한 고민을 했어요. 최근에 또 비중에 대해서. 비중 저도 이제 현금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현금을 조금 그래도 마련을 할까? 아 최근에. 네라고 조금 고민은 하고 있는데. 예. 일단은 아주 현금 비중을 높인다고 하더라도 많이 높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단은 12월 13일 거 보고 좀 대응을 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종목별로 이 포트폴리오의 비중도 있지만 어떤 종목을 사느냐도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제가 또 자료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 이것도 네. 지난 세미나 때 썼던 자료이긴 합니다. 네. 이 왼쪽 표를 보면은 이게 지난주 한 주 동안에 있었던 일이에요. S&P 500 대비해서 어떤 섹터들이 강했나입니다.
뭐 제일 강했던 거는 필수 소비재, 유틸, 헬스케어 이쪽이 강했는데 왼쪽에서 보시면 S&P 500보다도 빅테크, 정보통신 업종들이 더 약했어요. 한국 투자자분들이 가장 좋아했던 빅테크들이 특히나 약했는데 오른쪽을 보시면 시스코나 오라클, 애플, 알파벳 같은 종목들은 굉장히 강했어요. 시스코나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수주 이슈가 있었지만 애플이나 알파벳은 강했고 S&P 500은 떨어졌고 뭐 넷플릭스나 메타 플랫폼이나 뭐 엔비디아나 아마존, 테슬라 이런 업종들은 약했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 최근에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물론 어제의 장은 이런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강하게 올랐지만 이러한 모습들이 저는 당분간 지속이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첫 번째로는 이 애플이라든지 알파벳과 같은 종목들이 강했던 거는 그 실적이 꺾이지 않았던 종목들이거든요. 그런데 너나 할 것 없이 올랐던 숏 커버링 종목들이라든지 예. 아니면 공매도가 많았던 혹은 낙폭과대 업종들은 예. 반짝하다가 지난 CPI 발표 이후 반짝하다가 상승폭의 절반을 토해냈어요. 그리고 좀 약했는데 예.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분명히 주식을 담을 시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난 10월 말이 저점이라는 뭐 개인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강한 확신 모두가 함께 가는 장보다는 실적이 꺾이지 않은 종목들이 먼저 가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어제의 장은 파월의 코멘트 때문에 예. 금리 인하 혹은 시장에 친화적인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하고 예. 뭐 공매도가 많았던 종목들, 낙폭과대 업종들 너나 할 것 없이 올랐지만 결국에는 최근의 시장 흐름처럼 실적이나 뭐 실적이 꺾이지 않고 단순하게 뭐 PER 멀티플 20배 봤던 종목들이 30배까지 버블 구간을 누렸다가 이 버블이 다 터지고 15배까지 꺾였었는데 이게 다시 그동안에 받았던 멀티플 20배를 받아가는 과정에서의 상승인 것 같거든요. 어제 너나 할 것 없이 오르기는 했지만 향후 당분간은 연준의 뭐 통화 완화적인 정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이런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해서 먼저 오를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실적이 꺾이지 않은 기업이라는 게 만약에 전 분기가 100이었어요. 예를 들면 흑자요. 흑자. 근데 이번 분기가 80이에요. 네. 뭐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실적이 꺾였다. 꺾였죠. 근데 이제 만약에 실적이 꺾이지 않았다라는 거는 전분기 대비해서 이번에도 또 더 잘 나왔다.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 지금 이 경기 상황에서도. 네. 그런 기업을 추려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양극단으로 표현을 하자면 구글 알파벳의 경우에는 매출이나 순이익이 많이 꺾이지도 많이 오르지도 않았어요. 근데 단순하게 멀티플의 조정만 있었어요. 예. 그런데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매출과 순이익이 같이 꺾였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죄송합니다. 아니. 아, 네. 소정이 안 좋으신데. 그건 회사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페이스북에 단순하게 PER 보면 역사적 저점인 건 맞아요. 예. 그런데 과연 이 종목이 급격하게 반등을 나타낼 수 있겠느냐. 근데 이거는 통화 완화적인 정책을 펼쳐야 된다. 예. 근데 이거는 이제 실적 장세로 돌아선 이후 금융의 완화적인 정책이 나왔을 때 혹은 경기가 완전히 턴어라운드 했을 때 나오지 않을까. 근데 경기의 턴어라운드는 아마 미국의 내년 상반기가 저점으로 보고 있다 보니까 뭐 내년 상반기에는 이런 지금의 많이 빠진 종목들이 더 가파르게 오를 수 있겠다. 메타와 같은. 네, 맞아요. 예. 하지만 당분간은 뭐 실적이 꺾이지 않은 종목들이 당분간은 더 잘 갈 요인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V자 반등 자체로 기대하지는 않지만 뭐 엎치락뒤치락하면서 12월 맞아요. 13일 이후로 조금 시장은 오를 것 같고요. V자 반등은 나오긴 힘들겠죠, 사실. 뭐 그랬으면 좋겠지만 쉽지 않은 상황인 거는 상황? 같습니다. 예. 네. 뭐 지금 이제 실적 발표도 끝났고 블랙아웃 기간이다 보니까 좀 쉽지 않겠다 정도이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 화면 요거 하나예요. 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중국이 의외로 경기의 바닥을 지났습니다. 네. 그리고 유럽과 영국이 의외로 미국보다 먼저 바닥을 통과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보다 돈을 좀 덜 풀었고 하다 보니까 이 후유증이 물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가스비 많이 급등을 해서 이번 겨울은 좀 춥겠지만 이것만 지나가면 경기는 좀 많이 회복이 될 지금 거다. 지금 저기 보니까 이제 미국, 캐나다, 한국
뭐 중국, 유럽 거의 이제 바닥권에 다 왔다 뭐 이렇게 이제 보는 뷰네요, 저게. 그렇죠. 그래서 저는 단기적으로는 예. 미국 시장보다는 중국과 한국이 더 좋아 보인다. 중국과 한국이? 네. 그러니까 저도 중국의 포트폴리오 비중이 일부 있다 보니까 예. 투자를 하면서 아, 다시는 중국에 투자하지 않으리. 그러신 분들이 네. 엄청 많을 것 같아요, 지금. 그럼요. 그런데 이런 중국만 생각하면 이제 우라통이 터지는 그런 그러니까. 중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한국과 중국이 제일 예. 매력적인 구간이다. 예요. 특히나 한국은 경기 민감 대표적인 사이클을 타는 국가이고 예. 그리고 전 세계 경기의 바닥이 내년 상반기라면 그리고 주식시장이 약 6개월 정도 선행한다면 한국은 이미 바닥을 적어도 증시 입장에서 바닥을 통과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이고요. 중국은 좀 크게 세 가지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로는 지금 제로 코로나 정책 완화한다고 하면서 코로나 완화적인 이 냄새만 맡아도 홍콩 증시가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예. 이거가 있고. 근데 그 냄새만 주고 네. 다시 또 그쵸. 감금시켜버리니까. 실제로 되게 냄새만 줘, 냄새만. 그 코로나 검사 기간도 완화시키고 예. 60세 이상 코로나 그 백신 추가 투여하는 것도 예. 뭐 60세 이상은 안 맞아도 돼요. 이런 식으로 해놓고 실제로는 뭐 감금하고 지금 백지 시위가 있잖아요. 한국인들도 같이 A4용지 들어주세요. 중국인에게 힘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통제는 일어나고 있지만 예. 정책적으로 일단 완화하고 있는 시그널을 주고 있다. 그리고 특히나 홍콩의 경우에는 빅테크 기업하고 부동산 기업들이 많은데 이 부동산 디벨로퍼들에게도 채권 발행을 하게끔 하고 이 유동성 정책에 대해서도 굉장히 완화적인 정책을 하고 있어서 중국이 밉지만 그래도 이성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최근에 급반등을 하긴 했지만 네. 그래도 중국이 조금 나아 보인다. 그리고 밸류만 놓고 보더라도 중국은 역사적 12배 정도에는 지금 딱 10.2배 정도고 10.2배. 홍콩의 12개월 홍콩 H의 12개월 그 선행 PER 얼마인 줄 아세요? 아니요. 지금 5배입니다. 5배. 지금 5배예요? 네. 홍콩 H 지수의 PER이 5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 평균으로 봤을 때는 한 7배 정도, 7배에서 8배 사이였는데 지금 바닥 대비해서 많이 올랐는데도 5배입니다. 그거 한 50%, 뭐 4, 50% 정도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좀 있다. 네, 역사적 물론, 평균으로 그렇죠. 본다면? 역사적 평균으로 보고 한 2년 정도 롱텀으로 본다면 그럴 수 있겠다. 야. 다만 최근에는 정책과 실물 경제, 예. 실제로는 코로나 완화할, 정책 완화할게 했지만 지금 막 다 감금하고 예. 지하철에서 막 핸드폰 검사하고 이러잖아요. 이런 것들이 좀 괴리가 있기는 하지만 이 괴리를 축소하는 과정에서 위아래 등락은 생기겠지만 좀 냉철하게 봤을 때 네. 지금 중국의 경우에는 뭐 정책 완화 이슈 그리고 12월부터 3월까지가 이 정책 허니문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네. 3월달 양회가 있을 때까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네. 지금 심천지수든 상해종합지수든 홍콩지수든 중국을 너무 등한시해서는 안 되겠다. 안 투자자라면 된다. 포트폴리오의 일부는 가지고 있자. 혹은 지금까지 중국에 대해서 너무 질려버리신 분들이라도 네. 중국을 다시 한번 눈여겨보자 정도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 이게 웬만해선 전 여친 잘 안 보거든요. 질려버린 전 여친. 네. 네. 상당히 질려버렸죠. 네, 안 봅니다. 잘. 예, 웬만해선. 근데 한번 다시 보자. 미워도 다시 한번. 미워도 다시 한번. 네, 네.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죠.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간이도. 네. 시간이 어느새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니까요. 네. 오늘 이슈 다 정리해 주신 걸까요? 네, 맞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강 교수님 오랜만에 또 오늘 약간 또 열변을 토했어요. 예. 마무리 아유, 좀 뜨거웠습니다. 마무리 또 후끈해졌어요. 예. 그러니까요. 네. 네. 너무 뜨겁지 않기로 스스로 다짐을 하는데 네. 또 장이 오르고 예. 지표들 기다리고 있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예. 아, 근데 CPI 네. 발표하고 강구현 매니저님하고 다시 한번 또 얘기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럼요. 네, 네. 오늘 딱 얘기하고 그런 의견이 딱 있었으니까 네. 우리가 3% 올 때마다 지난 10월에 너무 세게 말했던 게 후회를 네. 하면서도 네. 또 지금은 세게 봐야 되는 장이 아닐까 알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좋은 자신감입니다. 예. 네, 오늘도 감사하고요.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다음 다다음 주 다다음 주 네, 다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저희 강구현 선임님과 시장 같이 정리해봤고요. 어제 시장이 워낙 또 강하게 오르다 보니까 시장에서 또 약간 갑론을박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약간은 신중해야 된다, 아니면 이제 제대로 간다. 네. 근데 뭐 여러 가지 의견 다 경청할 필요 있을 것 같고요. 네. 저희 잠시 후 2부에는 최근 또 매크로의 제왕이죠. 뭐 여의도 빛이라 불린 남자. 네. 정광훈 매니저님 와 계십니다. 예, 예. 네. 저희 잠시 후에 네. 정광훈 대표님 바로 네. 모시겠습니다. 빛이 들어오십니다. 네. 보시면 이제 여기 다이어리가 떡상내리. 네, 다이어리가 들어 있습니다. 작년에 다이어리를 출시해 여러분과 함께 모은 다이어리 판매금을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데 전액 기부했었는데요. 올해도 2023년 다이어리와 함께 따뜻한 연말을 만들어 보려 합니다. 3프로TV 다이어리와 2023년의 시작을 이웃과 함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구매 방법은 영상 하단 댓글을 확인해 주십시오.